보시지. 어쨌거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언니가 굉장히 보람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시간 되면 또와 주시고 종종 와 주세요. 종종. 자주 불러주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좀 커다란 게 했다 그러면 쬐그맣고 반짝반짝한 게 지금부터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에 앞서서 우리 페니시자들 여러분들 이런 공연을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발걸음 하셔가지고 구경할 수도 있겠지만, 추울 때는 솔직히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로, 요즘에 온라인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검색만 하면 뭐든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각설이들 모든 분들 이쁘게 잘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주신 우리 감독님, 오늘 기빠지신 날이라 그래가지고 뭐보다도 우리는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 감독님들한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감독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 유튜브 선발대 잡으신 분이 우리 장털보 감독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이분 아주 젊었을 때, 정말 그때 굉장히 멋지셨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굉장히 이쁘고 젊었을 때 뵀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 이렇게 그래도 여지까지 이렇게 좋은 인연 맺기란 참 쉽진 않고 않은데, 그래도 오라버님께 곁에 계셔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우리 도야 저기 뒤에 아주 최첨단의 장비를 갖고 계신 우리 도야지 감독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다니시면서 또 부루리 감독님, 이런 감독님, 저기 대전 브루스님, 이렇게 감독님들이 굉장히, 전국의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일하시고, 그리고 주말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취미로 찍어서 우리 각설이들도 알리는데 또 솔선수범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감독님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각설이 22년 차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떠나는 날 우리 감독님들께 한 번씩 몸을 제가 드리고 좀 가려고 하는데, 줄을 좀 쓰셔야 돼. 제가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몰라서 한번한 번,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존 잘 될지 모르겠네. 감독, 원하시는 감독, 그것도 내가 본인이 원하지만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는 죽을 때까지 해. 죽을 때까지 돼. 은혜들이 안 돼서 근데 내가 대신 좀 빨리 그만둬야지 감독님들도 얼른 연식이 이제 조금이라도 젊었어야 되는데, 연식이 더 오래되면 나 드리고 싶어도 그 짝이 안 되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아이고, 이런 얘기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것, 요즘엔 참 부끄러워. 옛날에는 이런 얘기 어떻게 서슴없이 했나 몰라, 진짜로.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으신 우리 소양강 나그네 우리 감독님 한번 모셔볼게요. 감독님, 감독님 사랑하는 우리 서산, 저 개인적으로 서산 우리 선배 오라버니께도 하십니다. 오늘 생일을 좀 맞으셨어요. 우리 감독님 일로 오세요.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셔가지고. 자, 언니 나 이것 좀 한번 켜주실래요? 아,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이왕이면 감독님, 감독님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셔가지고. 저기 옆에 우리 저기 친구분이신 우리 언니도 한번 올라오세요. 언니도 쑥스러우시잖아. 같이 우리 총무님도 같이 좀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님, 총무님, 총무님. 그래도 양쪽에 여인들은 한 명씩 세워놓고. 손님 많이 오셨어. 아, 손님 붙여주셨어요, 혹독하게?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이쪽 옆에 서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우리 각설이들 많은 사랑을 주시고, 많이 이제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주신 여러분들, 검색에 소양강 나그네만 치셔도 이분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 두루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올해 50이신 것 같아서, 제가 보너스로 서운한 것 같아서 서비스로 하나를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 생신 여러분들 다 같이 오래도록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라는 의미 담아서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한번 주실래요? 박수. 자, 50하고도 한 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 생일 축하 마음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담을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도 한 번은 맞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또 여기까지 달려오시면서 저희 품바 아이 이거를 떼야지 달려오시면서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 감독님께 이런 자리 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감독님 좋아하시는 춤 제가 우리 감독님 노래도 못 들어봤지만 춤추는 것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에 맞춰서 춤 한번 추시기 바라면서 감독님 춤 이건 제가 준비한 꽃다발입니다. 감사합니다. 빠져가지고 정열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바친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생일이 돌아오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불안해져. 이거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거나 건강 잘 챙기시고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책을 보시고 신문을 보신대. 엄청 건강하시대. 아마 어머니 이 체질 닮으셔가지고 건강하시라 믿으면서 오래 곁에 우리 각설이를 많은 사랑을 주시길 영심아가 바라겠습니다. 서양강 감독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감독님 춤 한번 시킬까 하다가 너무 쑥스러워하셔서 요거 감독님 거예요. 아니 요거는 이거 선물 주신 거니까. 그리고 요거 감독님 요거 제가 이거 안테나 빠져가지고 올라올라가네.